곰손 레벨업, 어도비 오디션, 영상에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곰손 컬러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EQ 부분 중에서 공진 주파수를 제거하는 걸 해볼 텐데요. EQ 사용 중에 사실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이게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한 번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귀도 조금 훈련이 돼 있으셔야 요거를 사용하는데 조금 빨리빨리 어느 주파수가 울리고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EQ로 지난 시간에 로우컷을 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요거는 로우컷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막상 들어보니까 울림이 너무 심하다, 공간의 울림이 되게 심하게 들린다 했을 때 로우컷을 하고 나서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할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울리는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을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어느 주파수가 울리는지 찾아서 울리는 주파수를 약간 깎아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깎으면은 원래 대사 톤이나 이런 게 조금 손상이 돼요. 하지만 울리는 주파수를 찾아서 깎는다는 거는 전체적인 대사 톤을 최대한 손상을 적게 가져가면서 울리는 주파수를 찾아서 조금 내려주는 정도니까 대사에 조금 손상이 가더라도 만약에 요걸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라면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오늘 할 내용은 이렇고요. 자, 그럼 실제로 EQ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제 두 개 정도를 해볼 건데요. 하나는 남자 목소리이고요. 이런 아는데 네, 이런 남자 목소리고요. 하나는 삼장님 이런 여자 목소리입니다. 자, 남자 목소리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아는데 자, 요거를 선택해서 네. 네, 대 하고 나서 울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죠. 자, 이거 할 때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 밑에 보시면 루프 표시가 있어요. 루프 플레이백이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컨트롤 L 이게 꺼져 있으면 네. 한번 플레이하고 나서 끝나요. 근데 이게 켜져 있으면 요 지금 설정된 요 선택 구간을 네. 계속 네. 반복해서 재생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재생을 하니까 주파수를 계속 움직이면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렇게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EQ를 실행을 해 봅니다. 자, 파라메트릭 EQ를 실행해서 자, 로우컷 했던 정보가 그냥 남아있죠. 이 상태로 하면은 로우컷이 또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정보들은 사운드들은 또 낮아지니까 이거는 디폴트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1번 포인트 보이시죠? 지금 50Hz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50Hz 맞네요. 50Hz라고 설정이 된 거를 이제 만져보겠습니다. 만져보는데 어떻게 만질 거냐. 자, 여기 Q라고 적혀 있죠? Q값 Width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100으로 바꿔줍니다. 10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게인이라고 되어 있죠. 게인을 12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뾰족하게 솟아나온 거 보이죠? 이 주파수, 여기 지금 50Hz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0Hz의 프리퀀시를 12dB만큼 12dB만큼 증폭을 시켜서 요 부분을 듣겠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재생이 되는 가운데 요 부분만 50Hz가 증폭이 돼서 아니 50Hz 부분만 12dB가 증폭이 돼서 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 소리가 크면은 엄청 크게 들려서 피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전체적인 좀 마스터 게인은 마이너스 3dB 정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루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지금 울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주파수를 조금씩 옮겨보면 크게 들리는 대역이 하나가 걸릴 겁니다.
이 부분. 자, 앞에보다 훨씬 더 크죠, 소리가. 앞에도 살짝 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쯤이었는데. 네, 그렇죠? 자, 하나 적어봅시다. 자, 메모장을 열어서 적으면서 합시다. 자, 이렇게 네 군데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네 군데를 하나씩 낮춰 볼게요. 아까 적었던 게 먼저 188Hz, 188Hz를 자, 지금 12dB를 증폭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증폭이 아니라 깎는 겁니다. 마이너스 6dB로 깎았어요. EQ가 적용 안 된 사운드, 적용한 사운드. 자, 약간의 울림이 줄어든 게 들리시나요? 조금 더 낮춰볼까요? 마이너스 9dB.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세팅으로 다른 주파수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377dB. 자, 조금 줄어들었죠? 나머지도 줄여볼게요. 네, 아직도 조금 공진이 들리네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자, EQ값, 위드값을 조금 낮춰주면 제 지금 여기 좁게 돼 있던 부분이 조금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넓어지면서 다른 근접해 있는 다른 주파수도 같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낮춰 볼까요? 네, 이제 자, 지금 어플라이를 해버리면 여기 지금 선택된 구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울리는 부분은 자, 여기 울리는 부분은 잡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없애준 다음에 아는데 이런 식으로 아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체에다 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을 기준으로 자, 이 줄어드는 dB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줄인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버리면 여기는 지금 울리는 소리가 훨씬 적거든요. 울리는 소리가 적은 부분도 큰 부분하고 똑같은 만큼 감소를 시켜버리면 이 앞에 울림이 적은 부분에서는 울림보다 목소리가 더 많이 깎여 나가게 돼요. 이 부분보다 목소리가 여기가 목소리가 더 많이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가지고 주파수를 찾았지만 적용을 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내리는 dB를 설정을 해줘야 좀 자연스러운 소리로 깎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지금 마이너스 6으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로 아는데, 대신 이 큰 부분은
울림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는데,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아는데. 한번 일단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작은 부분. 아는데. 작은 부분은 적용이 잘 됐어요. 근데 이큰 부분은 아직도 울림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파라메트릭 EQ로 실행을 해줍니다. 좀 많이 줄었죠? 지금은 전체를 줄여줄 게 아니고 이큰 부분만 줄여주는 거니까 큰 부분 선택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전체적인 볼륨이 3dB가 줄어들었어요. 아까 EQ에서 마스터 게인을 낮췄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하드리미터로 3dB를 자, 3dB 증폭을 시켜주고 다시 들어보죠. 원본 그리고 프로세싱을 거친 거. 울리는 주파수가 꽤 많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 남자 목소리를 해봤으니까 자, 이제 여자 목소리를 해볼게요. 이분은 원래 이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했지만 이분들이 남자 목소리에 가장 큰 에너지가 있는 부분하고 여자 목소리에 에너지가 큰 부분하고 이 주파수가 다르니까 공진돼서 울리는 주파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물론 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 같다 보니까 비슷한 대역이긴 해요. 비슷하지만 몇 헤르츠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다시 찾아서 하셔야 돼요. 자, 여자 목소리는 네,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울리죠? 이걸 기준으로 똑같이 파라메트릭 EQ로 실행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값인데요. 아까 남자 부분 할 때하고 값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고 이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다른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울림을 잡아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걸 꺼내보죠. 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dB가 줄었으니까 똑같이 하드리미터로 3dB를 증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원본을 들어보면 네, 여기 이 부분 울리는 부분이 좀 많이 줄었죠. 자, 근데 줄어들었지만 이게 지금 울림 자체가 완벽히 없어진 건 아니죠. 목소리가 가능한 한 깎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만 조절을 하려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 보정은 만능이 아니에요. 원판에서 아주 약간씩만 건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울림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처럼 EQ로 일정하게 모든 주파수를 다 깎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할 다이나믹 EQ라는 걸 가지고 특정 레벨 이상으로 소리가 크게 날 때만 그 부분을 지금 한요 주파수 대역을 조금 더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유료 이펙터예요. 유료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주저가 되긴 하지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해서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꼭 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소리가 작은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소리가 큰 부분만 해당 주파수를 눌러주는 네, 다이나믹 EQ 사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